여러분들의 둔근이 수축되는 걸 느껴보는 거예요. 자, 올린 상태로 30초 버텨볼게요. 누운 상태에서 복부 힘 유지하면서 하나, 다섯, 엉덩이에 손 대봤을 때 엉덩이에 힘이 들어올 거예요. 우리의 둔근은 여러분들이 발의 바깥으로 뒤로 차올릴 때 활성화되거든요. 웨이트에서는 뭐 리버스 하이퍼 같은 운동 동작을 집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은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홈트로 할 수 있는 힙 운동을 저한테 요청을 하셔서 누워서도 할 수 있는 힙 운동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준비한 네 가지 눕눕 힙 운동을 해보시고 예쁜 힙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운동인데요. 제가 아무래도 필라테스 강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필라테스에서 힙의 느낌을 찾아줄 수 있는 동작으로 추천하는 힐 스퀴즈 프론이에요. 엎드린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뒤꿈치를 붙여볼 거예요. 뒤꿈치를 붙이고 발을 바깥으로 열어줄 거예요. 발을 열어준 상태에서 배가 뜨지 않도록 복부를 누르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뒤꿈치를 하늘 위로 들어올릴 거예요. 여러분들의 둔근이 수축되는 걸 느껴보는 거예요. 자, 올린 상태로 30초 버텨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더 위로 올려주시면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자, 천천히 내려주시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추천하는 동작은요, 바로 브릿지예요. 그래서 누운 상태에서 하늘을 보는 거예요. 너무 좋죠? 누운 상태에서 하는 운동? 자, 여러분들이 브릿지를 할 때에는 발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의 발을 무릎 바로 아래 두시고 그 다음으로는 상체를 맞춰주시는데 어깨를 아래로 끌어내리고 복부에 적당한 힘을 줘서 허리가 너무 아치가 되거나 바닥에 확 붙지 않도록 살짝 떠있는 상태를 유지해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이 상태에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를 하나하나 들어올릴 텐데 그냥 확 들어올리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은 좀 더 편안하게 힙 운동을 하는 걸 지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꼬리뼈 아래에서부터 하나하나 천천히 엉덩이를 들어 올려주세요. 이때 여러분들의 상체의 무게는 목, 경추에 실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날개뼈에, 날개뼈 위치에 실려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복부가 얇아진다는 생각, 그리고 이 앞쪽 라인이 펴진다는 느낌으로 엉덩이를 밀어주시고 꼬리뼈를 아래로 말아주세요. 이 상태에서 저희 30초 홀딩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엉덩이가 처지지 않도록 계속 끊임없이 위로 올려주시고 복부에도 힘이 들어간 상태여야 돼요.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내릴 때에도 이 뒤쪽 척추부터 하나하나 둥글게 굴려서 천천히 내려주세요. 자,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동작은 바로 클램쉘이라는 동작인데요. 우리가 중둔근을 강화하기에 좋은 동작이에요. 여러분들 TV 보는 자세 알죠? TV. 자, 옆으로 누우셔서 목이 아래로 훅 떨어지지 않도록 목을 받쳐주시고 그 다음 허리 아래로 훅 떨어지지 않도록 허리 사이에 손 넣어서 지지해 주실 거예요. 척추는 바른 정렬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뒤꿈치를 붙여서 여러분들 꼬리뼈 아래에 맞춰 놓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바깥으로
열어줄 거예요. 이때 다리를 열어줄 때 엉덩이의 힘을 느끼면서 다리를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난이도를 높이고 싶다면 밴드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또 몸이 뒤로 넘어가지 않게 복부의 힘 유지해 주실게요. 앞으로 10번, 뒤로 10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숨 내쉬면서 복부 얇아지고, 둘, 셋, 넷, 다섯, 엉덩이에 손을 대봤을 때 엉덩이에 탄탄한 느낌이 들어야 돼요.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자, 이제 반대 방향으로 누워볼게요. 이 클램쉘은 앞과 뒤, 왼쪽과 오른쪽을 모두 다 해주셔야 합니다. 목을 받쳐주시고, 뒤꿈치 받쳐주고, 누운 상태에서 복부의 힘 유지하면서 하나, 둘, 셋, 뒤꿈치 꾹 누르는 힘 유지, 넷, 허리 떨어지지 않도록, 다섯, 엉덩이에 손 대봤을 때 엉덩이에 힘이 들어올 거예요. 여섯, 클램쉘은 중둔근을 강화하기에 좋은 운동이에요.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저는 10번만 보여드렸지만 여러분들은 개수를 정해놓기보다는 엉덩이가 아플 때까지 20개, 30개, 40개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고, 여기에서 만약에 나는 맨몸으로 힘들지 않다 하시면은 밴드로 꼭 부활을 더해주세요. 마지막으로는 베개가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의 골반 앞쪽에 두실 거예요. 앞쪽에 두고 엎드려서 골반 앞이 아프지 않도록 받쳐주시고, 이 상태로 누워서 다리를 사선 바깥쪽으로 열어줄 거예요. 발은 열어둔 상태에서 우리의 둔근은 여러분들이 발을 바깥으로 뒤로 차올릴 때 활성화되거든요. 웨이트에서는 뭐 리버스 하이퍼 같은 운동 동작을 집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숨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위로 하나, 엉덩이 힘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때 허리가 지나치게 꺾이지 않도록 복부는 앞으로 말아서 힘을 주고 엉덩이는 뒤로 차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배랑 둔근의 힘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둘, 셋, 넷, 수축되는 거 보이시죠? 다섯, 내려올 때도 힘을 유지해 주세요. 여섯, 일곱, 여덟, 최대한 상체는 가만히 있고, 열, 다리를 뒤로 차올리면서 엉덩이를 수축할 수 있도록, 둘, 셋, 넷, 마지막 다섯. 오케이. 엉덩이 느낼 찾는 법을 익히시고 그 후에 웨이트라던가 다른 방법으로 부활을 가하시면 예쁜 엉덩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촬영한 곳은 이재인 스튜디오라는 곳인데, 이제 유튜브를 촬영하거나 하실 때 대관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